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잠시 뉴스를 보니까 난리군요. 제가 지금 상한가 호가가 들어와 있네요. 아이고. 자, 과연 이 상황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제 아침에만 하더라도 어제 아침 이 시간만 하더라도 아 어쩔 거야 장을 이거 그런 분위기였는데 딱 하루 만에 반대쪽에서 장 어쩌냐 이거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어쩝니까 이거? 네, 와 이거 시장이 그러니까 에? 조정을 용납을 안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하락할 만한 빌미가 생기면 좋은 호재가 나와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강세장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스윙 당한다고 하죠, 스윙. 스윙 그 뭐 카드놀이 하면 스윙패에 걸린다. 아, 애플 묻으면 무조건 가네요. 애플이요. 근데 이제 어제 뭐 기아차, 현대차 쪽에서도 뭐 답변도 어쨌든 부인은 한 건 아니거든요. 결정된 게 없다고 한 거는. 뭔가 지금 서로 물밑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또 함의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뭐 만난 적도 없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건 뭐 계약까지는 안 갔다는 그런 증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현대차, 기아차하고 애플 간에 뭔가 좀 얘기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증시가 그게 확정돼 오히려 사실 확정이 돼버리면 오히려 주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재료가 이제 아예 노출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계속 기대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가는 좀 불이 붙는 거. 그리고 어제 또 미국의 GM도 MS랑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예. 그런 게 이제 옆에서 자꾸 군불 떼주는 거지. 예, 아, 그럼 GM은 마이크로소프트랑 해? 그럼 몇 자리 없네. 뭐 그렇잖아요. 예. 그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어, 뭐 애플 아니면 어디라도 또 하겠네. 이런 맞아요. 이제 그게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또 자동차하고 또 어제 마이크론도 또 좋아서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또 다시 이 두 개의 주도주가 좀 이끄는 장세가 또 근데 반도체 이어질 가능성이 그 저 상승폭은 차에 반도 안 되는데 반도 네? 반도 안 돼 네, 그거 네. 그래서 반도체인가 반도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 일단 뭐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아니 뭐 이슈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이따가 장 시작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어차피 이제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김준성 연구원님이 오늘 어쨌든 그 보고서를 써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예전부터 계속 테슬라 얘기하시면서 이제 데이터를 잘 봐야 된다. 데이터 기반에 이제 산업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주목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판세가. 네. 그래서 그 논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진영 말고 이제 논 테슬라죠. 그 외에. 네. 뭐 현대차든 아까 GM이든 네. 이런 쪽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데이터 시장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이제 P와 Q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개별 차량을 이제 어떤 정해진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제 그동안은 수익을 거뒀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미 판매된 차량들 있잖아요. 네. 그 차량들이 계속 이제 운행을 하면서 쌓이는 그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네. 새로운 시장이 좀 개막을 했다. 그게 이제 사실 테슬라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테슬라가 이걸 앞서갔는데 네. 이제는 현대차나 GM 같은 회사들도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고태봉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네.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한번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주가의 상승 이제 아, 자 GM 6개월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차트는 테슬라만 못지 않아요. 네, 맞아요. GM의 네. 차트를
잘라서 보면 이게 GM 차트인지 테슬라 차트인지 잘 헷갈릴 네. 정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네. 상승률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기존에는 10배 이하였는데 이제 뭐 20배, 30배 줘도 뭐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바뀌어가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디바이스, 이 자동차, 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달린 이 자동차 디바이스를 좀 잘 구축하는 게 일단 선결 과제인데 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앞선 회사들은 결국 GM이라든가 폭스바겐, 네. 현대차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전기차 기반의 EGMP 같은 거. EGMP. 이게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또 플랫폼 비즈니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지금 애플의 협업 보도가 계속해서 뭐 나온 이후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그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이제 모빌리티 시장 내에서의 이제 객관적인 뭐 어떤 경쟁력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기업 가치 방향성 그리고 데이터 디바이스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이 현대차 그룹이 어떤 역할, 어떤 또 주가 상승을 보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써준 그런 보고서인데 네. 어쨌든 핵심은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동차가 몇 대 판매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갖춰진 이제 데이터들, 운행 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 거냐. 네. 근데 현대차는 이미 그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네. 뭐 로봇 회사도 인수했고, 네. 앱티브라는 그 자율주행 회사하고 그렇죠. 협력하고. 그래서 네. 3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현대차가 뒤떨어지지 않고 가고 있고, 뭐 기아 그 애플이 어쨌든 구애를 했는지는 우리 모르지만 네. 뉴스를 이제 우리가 뭐 파악을 해보면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도 현대차를 선택한 건 이 네. 플랫폼 기반 또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 잘 갖춰졌다고 네.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뭐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화 될 때까지는 우리가 뭐 주가 얼마 간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그냥 맡기고 가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저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사실 무군이라는데 막 이렇게 해서 그 저기 그 그런 현상을 그 예를 들면 그 여기 타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움직임에 그냥 몸을 어느 정도 태워서 그냥 가라 이런 네, 얘기예요. 그 이 방에 그리고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가 이제 중심인데 네. 주가 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아까 뭐 부품주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전장 부품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못 오른 기업들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회사도 괜찮은데.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밑에 소부장도 나중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은 이 전장 부품이 새로운 그러니까. 주도주가 확실히 됐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갈지 우리 모르는데 네. 초기 국면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초기 국면이죠. 왜냐하면 네. 2차 전지만 보세요. 2차 전지 주가 오른 거 따지면은 맞아요. 여기다 갖다 이렇게 네. 되면은 완전 초기야. 네 맞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럼 혹시 자동차 부품 쪽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뉴스가 터졌어요. 근데 그날 사는 건 좀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날 예. 뉴스 나오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좀 약간 빠지고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또 아니 근데 전략을 아니 정 프로님 말씀이 맞는 게 네.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그 저번에 애플 처음 나왔을 때 현대차하고 모비스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안 나오니까 네. 주가가 다시 쭉 빠져버렸어요. 네. 뭐 아무것도 거. 확정된 게 없다는데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사실 네. 확정된 건 없지만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시장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네. 이제 먼저 샀던 사람들이 이제 차익 매물로 파는 건데 그 네.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샀던 사람들도 따라갔던 사람들 이거 내가 잘못 샀나? 이게 가짠가? 그래서 불안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매물이 나와요. 실제로 지난주에 빠졌거든요. 모비스나 현대차가.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면 네. 이 뉴스 나오나 사는 거는 좀 늦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해서 아 이런 장이면은 야 기아차나 현대차 잡으면 5%에 10%는 먹겠네라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예. 저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라는 네, 거죠. 맞아요. 왜냐면 그럼 5%에 손절 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아, 아닌가 보다. 얼마나 불안해. 네. 왜냐면 그때 차트가 보이거든. 맞아요. 어? 오, 이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아, 정장, 자동차, 이게, 아까 무슨 자산? 그 무슨 자산? 뭐, 자초자산. 자초자산이 아닌, 고태봉 센터장이나 뭐 이런 김준성 애널리스트나, 에이, 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살 때가 딱
뭐 한 3년 내 최고점이겠어? 이런 느낌으로 사셔야지. 야, 이렇게 뭐 재료가 있으니까 한 5% 네. 뛰긴 하겠다.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최우대 금리, 이제 대출 금리가 발표돼요.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좀 긴축, 요새 오늘 경제 지표 좋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금리 발표한지 보시고, 네덜란드 ASML 이제 EUV 장비 1위 기업이죠. 이 회사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고, 바이든 이제 취임식은 이제 내일 새벽 2시에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시장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뭐 자동차 기업들이 뭐 시초가부터 일단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 급등 좀 출발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뭐 아니면 IT 이쪽으로는 좀 좋은 분위기로 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전 지금 이제 예상 지수 나왔는데 3,1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6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이 크니까 이 기업들 두 개만 해도 지금 지수 당연히 한 50포인트 이상 좀 이끌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가 한 5%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한 3.7%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대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한 5% 이상씩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한 5%, 2차전지 섹터도 지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사인 SK가 한 3%, 삼성전기도 뭐 대표적인 이제 전장 부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크론 효과로 한 2%씩 지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 SKC도 한 2%.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4대 그룹주 거의 다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 뭐 SK,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 LG 붙으면 그냥 다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4대 네. 그룹주가 네. 그냥 대표 선수들이 쫙 올라가. 맞아요. 예. 네? 참 이것도 드문 케이스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진짜. 오늘 좀 하락. 아니 봐봐요. 자, 연부장님 네. 보십시다 네. 우리. 연부장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 누가 이렇게 오셨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저 대기업 우리 좀 큰 데로 좀 갈까요? 여쭤봤잖아요, 제가. 네. 아, 아니다. 지금은 옮기긴 좀 늦은 것 같고 또 다른 이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만 옮겼어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잠깐 저 한탄 타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또 기회 오겠죠. 네. 기회 와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아니 뭐 주식 평생 하실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럴 때 내가 방법을 알려줘. 네. 네? 뭐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30%만 해. 네? 100% 하지 말고. 네. 자기 다 중소형주로만 있어. 네. 중소형주로만 한 1억 있어. 그러면 아 진짜 이게 막 마음이 진짜 이거 못 따라가서 막 난리 치는 거지 마음이. 그러면 에. 마음이 가는 대로 30%만 옮겨. 에. 아 30%만 아 옮기라고요? 아니 너 이렇게 주식을 피곤하게 해. 아. 극단적으로 마음이 끌리면 옮겨라. 그럼 마음이 끌린 대로 아 못 참으면 병 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30%만 옮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 70% 올라가잖아. 편안하게. 네. 자,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직 뭐 기아차는 호가가 지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 어, 이제 드디어 거예요? 나왔네요. 지금 15%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아, 이제 한 거예요. 하도 몰려 가지고 아. 16% 지금 기아차가. 지금 뭐 그러니까 기아차로 거의 지금 시장 확장하는 분위기 같아요. 아, 애플카는. 사자 팔자 지금 뭐 네. 난리네요. 네. 네? 그리고 하는 분 사는 분 뭐. 네. 아니 이게 내가 볼 때 증권회사만 논 하겠어. 네. 네? 아무튼 이제 이게 뭔가 진짜로 이제 눈에 잡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또 뒤늦게라도 쫓아가시는 것 같고요. 현대위아도 이제 열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요새 뜨거운데 오늘 11% 주가 급등했고요. 그 밑에 있는 뭐 부품주 SL 만도도 한 5%, 현대 오토에버, 뭐 자동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 현대 로템까지 다 일제히 지금 반등하고 있고, 좀 빠지는 섹터는 오늘 뭐 항공주 아시아나항공 좀 빠지고. 고령제약, 뭐 대웅제약 같은 일부 좀 제약주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도 오늘 뭐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일단 MCNX가 역시 그 차량용 그 카메라 네. 제너시스의 이 회사가 다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첨보가 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2차전지 네. 그래서 한 2% 올랐고 어제 넷플릭스가 또 좋은 그 뭐 가입자 수 좀 800만 어제 시간에서 뭐 폭등해버렸어요. 네, 폭등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넷플릭스 하면 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2% 정도 올랐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졌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사 보니까 뭐 그 공매도 3개월 정도는 금지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예.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닌데. 네. 근데 2월 17일 날 금융위가 개최가 된대요. 네. 그날 최종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매도 3월 달에. 뭐 금융위원장의 그 발언이 확정된 게 없다. 예. 네. 근데 와 1주일 전인가 2주 전에는 변함없다 물론 예. 원칙대로 한다 이런 거에서 약간 예. 약간 이제 후퇴한 아, 발언이 나오다 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당정 간의 협의를 한다. 예. 우리 작년에 당정 협의를 한다 그러면 항상 시장 친화적인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던데. 아, 또 예.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니, 3개월 그런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예. 사실 이렇게 본질은 그게 아니고 평평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요새 좀 바이오주도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거든요. 사실 공매도에는 부담감.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도 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바이오만. 네네.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 요새 웹툰 관련주들 좀 세긴 센데 이제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가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 웹툰 공급하는 그 콘텐츠 이제 제공업자인데 네. 오늘 한 3% 올랐고 네이버가 북미 캐나다 기업이었나요? 웹소설사 하나 인수했다고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웹소설 이쪽이 또 드라마랑 다 연관이 되는데 아무튼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 지금 급등한 상태고 3132포인트 1.3%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 좀 쏠리다 보니까 네. 5포인트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코스닥 아니, 정프로 어떡하나. 이 코스닥은 거의 모른 게 없네. 네, 코스닥은 바이오가 가야 돼요. 아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제. 아니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니 너무 자절하지 마세요. 아까 반도체 반도 못 된다 그러고 좀 아재 개그를 했더니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주들이 뭐 총 걸게 한 것 같아. 아 지금 쭉 가고 있어. 반도 안 된다. 야 씨 반은 한다 씨. 네. 그런 거 열심히 하시는데. 아, 네. 삼성전자. 야 진짜 이 대형주들은 다 오르네. 네. 근데 사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형주가 이틀 또 빠졌었잖아요. 최근에 급락했다가 또 이틀 또 오르고. 계속 뭐 순환매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는 이제 지수 급등하니까 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4천억 정도 다시 사고 있고 역시 개인 사면 기관은 팔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역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자동차 대표주가 이제 섹터 전체로는 한 7% 정도 급등했고 아니 역시.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 기아차 뭐 이런 자동차 일부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별로 이렇게 썩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장 좋네 이런 분위기가 네. 별로 안 잡혀요 이제. 근데 이쪽 주도 이쪽 섹터가 워낙 시총들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수에는 긍정적인데 다른 업종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는 거죠. 이쪽 쏠림 현상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자동차의 날이고 또 그러니까. 반도체도 역시 오늘 강한데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D램 가격이 어제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좀 급등하는데 아마 현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게 비메모리에만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메모리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밸류에이션도 네. 비싸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름 좋고 또 중국의 반도체 가격이 요새 완전히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PC D램 가격이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올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그 D램 고정 가격도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들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제지 업종, 그 다음에 2차 전지, 또 항공기 부품 회사들, 뭐 공작기계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코로나 뭐 피해 업종이죠. 여행주가 오늘 한 1% 정도. 하나투어 요새 뭐 계속 뭐 구조조정 얘기들 좀 나오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게 건설 섹터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서. 그 정도고 대부분의 섹터는 좀 반등하지만 역시 오늘 너무 좀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아 왠지 정프로가 30% 옮겼다고 하면 코스닥 폭등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는 저는 당할 수만 없습니다. 자 대형주들 기다리세요. 내가 자 3전부터 시작해서 3전 현대차 내가 오늘 야, 내가 이 코스닥을 위해서 이 정프로님이 희생을 하시려고 한다 내가 기다려. 개인 네. 투자자 여러분들 코스닥 투자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네. 하셔. 네, 희생을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네. 4대 그룹.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한 것도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이슈로는 그 요새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길래 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네. 뭐 게임 대신 이제 주식하겠다 이런 청소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게임 대신 네, 게임 주식. 대신 게임보다 주식이 더 재밌어 요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키움증권에 따르면 그 이제 계좌 개설한 걸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네. 작년 3월부터 이번 달 이제 17일까지 미성년자 이제 증권 관련 계좌 네. 그게 이제 주식 펀드 다 합쳐가지고요. 그게 총 17만 7천 개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만에. 근데 지난해 2월 말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2월 말 기준으로 미성년자 누적 계좌가 4만 4천 개였대요. 근데 불과 10개월 만에 거기에 한 4배가 넘는 계좌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10대 관련된 계좌들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우리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어진 미성년 계좌 건수도 2019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육박할 정도로 많이 좀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녀 증여 수단. 증여 수단으로 이게 또 그 자녀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가 10년 단위로 2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10년까지 비과세. 네, 비과세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그 알고 있던 이제 저희 고객분께서 네.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문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자기 중학교 딸이 있대요. 중학교 딸을 위해서 종목을 좀 추천을 해달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 미성년 그 자녀들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좀 그 진짜로 주식 투자를 좀 권유를 많이 하시는구나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이게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주식 투자가 예전에는 그냥 뭐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해 뭐 이런 식의 인식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굉장히 좀 건전한 수단으로 좀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딸이나 아들한테 네. 누가 했어. 네. 그러면 오른 거야. 네. 그럼 이제 얘가 그걸 안 거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아. 야, 아빠가 삼성전자 샀는데 따블 났다? 그쵸.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빠한테 나는 뭐야, 아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아빠들이 좀 힘들어, 사실. 아빠는 뭐 나한테 주식도 안 주고 말이야.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매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직접 매매? 예,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학부모 인터뷰한 게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주식 계좌 좀 만들어 달라 그랬대요. 직접. 예. 그 사실 저도 처음에 주식한 게 저는 아버지가 권유를 해서 했거든요. 어, 그러세요? 예. 그 저도 예전에는 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 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그냥 계좌를 개설해 달라. 네네. 주식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 친구가 삼성전자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쏠쏠하게 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자신도 좀 하고 싶다. 돈도 벌고. 그래서 좀 개설해 달라고 했고 어쨌든 네. 요즘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자녀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이걸 너무 좀 약간 단타라든가 네. 너무 쉽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나 또 중학교 대상으로 그건 안 되겠다. 예. 초등학생, 중학생 막 계좌 터지고 막 가족들끼리 수익률 경쟁해가지고 예. 아빠 내 단타 아빠 그거 믿지 못지 아유 아빠 그 코스닥 들고 있어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 실제로 그런 가족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있겠네요, 네, 진짜로. 예. 아니 우리 저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저 주식을 계속 하세요? 아, 지금은 안 하세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네. 수익률은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다 망했죠. 예전에. 아니, 그 당시 전부장 스토리 몰라? 아, 몰라요, 저는. 완전 거덜났었어. 아, 집안이? 아니, 처음에. 처음에. 네, 주식 때문에 한 저도 한 두 배 벌었다가 다 날려 먹었죠. 아. 누구 말만 듣고 아, 그래요? 그냥 몰빵했다가. 아.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걸 저도 다 겪었어요. 네. 그리고 공부한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뭐 중학생 자녀분도 주식 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네, 너무 이걸 장난처럼 생각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들님이 촉이 좋은데, 야 좀 갖다 좀 쳐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촉이 좋은데. 자, 그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차량용 요새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네.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잠깐만요. 이게 하나금융투자 그 대표 그 애널리스트 세 분이 쓰셨더라고요. 동시에 콜라보 자료 같은데 차량용 반도체 17문 17답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반도체가 아주 공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건데 이제 송선재, 김경민, 김노코 연구원님이 네.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만 그냥 그 질문 답변만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 일단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좀 생산이 중단됐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업체들에게 이제 증산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예,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럼 공급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반도체 공급사들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일단 줄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아. 줄였는데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그 완성차들이 생산량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들이 그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사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사의 핵심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쪽은 주로 IT가 핵심 사업이고 차량용 TSMC 매출 중에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3%밖에 안 된대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주력하는 지금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그 NXP라는 이제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있고 그다음 독일의 그 인피니온 네. 이 회사가 이제 19% 이 두 회사가 양광 구도라고 하고요. 그다음 뭐 르네사스, TI, ST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이 순위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 시장에 어쨌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를 보면 이 중에서 이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차체에 들어가는 게 한 28% 그리고 자동차 안에 뭐 인포테인먼트 네. 이게 23% 파워트레인이 한 21% 정도 되는데 근데 기능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MCU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30%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게 차량에 각각의 모든 부품들 있잖아요. 엔진 네. 같은 거라든가 거기 다 부착돼 있어요. 조그만 반도체가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제어를 하는데 네. 사실 테슬라가 잘하는 건 테슬라는 그 반도체 그 이 칩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중앙에 이제 큰 반도체 하나를 놓고 그게 다 컨트롤을 중앙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는 각각의 이제 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붙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이 MCU가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시간을 표시하고 후진 주차하거나 안전띠 안 맸을 때 계속 막 알람 울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MCU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쓰이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자동차에도 그러면 이 빔 메모리 말고 D램이나 NAND 같은 게 탑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메모리 비중은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예전에 그 한번 그 최영산 연구원이 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차로 가면 몇 기가 정도 들어가느냐. 근데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80기가바이트 정도 자율주행 차는 그 정도 들어간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6기가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로 따지면은 엄청난 거죠. 예. 그러겠죠. 예. 그래서 메모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런 공급 부족이 해결될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은 12인치를 많이 만드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에서 만든대요. 근데 8인치는 거의 지금 아주 오래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증설도 못하고
공급 자체가 지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그 이게 만약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좀 반도체 공급 부족은 이어진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냐? 현대차는 공급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완성차 합산해서 만약에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 500억 정도 이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익에 큰 영향은 좀 안 주지만 그래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자동차 원가 상승 요인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뭐 국내에 뭐 어떤 부품주가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잠깐만요. 뭘 짜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찾느라 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준비한 게 많아서 그 중에 찾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네. 그리고 그 요새 이제 개인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NH 투자증권의 이제 김영환 연구원님이 요건 좀 적어주신 좀 자료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뭐 이대로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요건 이제 그 합리적으로 이분이 출연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 2009년도의 펀드 열풍 시기 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최대 매수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올해 만약에 예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 157조에서 204조 원 정도 살 수가 있대요. 올해? 네, 올해. 근데 작년에 거의 예탁금 합쳐서 100조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건데 이제 그 근거는 일단 뭐냐면은 개인들이 주식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세 가지래요. 첫째가 순저축. 이제 자기 소득에서 지출 뺀 네. 거죠.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예금 드는 대신에 그냥 주식 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저축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뭐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지금 아 뭐 여행 안 가고 가전제품 안 사고 그냥 저축해놓고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아껴서.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금융자산 내에서 그러니까 적금 깨가지고 정기적금 같은 거 뭐 네. 이런 거 깨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 뭐 이 세 가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07년도에 그 한국 가계 순저축의 80%를 주식 매수에 썼대요. 2007년도에. 그때 화랑장 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2021년도에 만약에 대입을 하면 157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최대한. 그리고 2019년도에 그 한국의 민간 부분 그 저축률이 18.6%였는데 이 저축률 최고 수준이 2016년도에 22.3%래요. 네. 근데 여기서 순저축액이 아까 제가 80%가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80%까지 주식시장으로 만약에 이 위에 유입이 되면 204조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157에서 204조가 가능하다. 예전 데이터로 보면 네. 이렇게 좀 써주셨고 그 가계 금융자산에서 이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인데 역대 거의 최고치에 육박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비중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이제 저축률하고 예전에 좀 비교를 해보면 아직 좀 많이 들어올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개인들이 그러면 언제 이탈을 하느냐? 네. 과거에 보면 개인들은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이 나오면 일단 나가버렸대요 그냥. 이 시장에서 그냥 20%? 네,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대비 20% 빠지면 이거는 내가 있을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손절하고 그렇지.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주식 하나만 네, 맞아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네. 2,500쯤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한 네. 20% 빠져버리면 그래서 아니, 이게 예전처럼 될는지 모르지. 네. 지금은 또 바뀌 맞아요. 어, 그러면 20% 빠져서 어이 네, 나는 찬스 쓰겠어요. 찬스 네. 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네. 사람. 아, 과거는 그랬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 2009년, 11년, 19년도에 공통적으로 20%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개인 자금이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버렸대요. 실제로. 근데 이번에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정프로 그 매직이 통하나 봐 지금. 왜요? 코스피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해졌어. 그리고 하물며 현대차는 지금 보합이야. 아 그래요? 네. 네. 기다려. 아니 현대차 그룹이 아니고 LG전자야? 지금 LG전자는 또 막 올라가요. 어.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 같이 시너지 효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 현대차 그룹이 미리 좀 선반영도 했잖아요. 네. 아. 어제 기아차가 저도 사실 장중에 그랬거든요. 이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을 하지? 좀 의아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장 끝나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확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미리 좀 또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선 좀 약간 차익 매물도 정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 중에도 막 주식 사고 그럽니까? 주식 사고 팝니까? 네? 이제 장이 열렸다고 해서 방송 중에도 지금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 매매는요 네.
그건 뭐 시간을 가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당신 공인이에요. 공인 공시 좀 하세요. 공시 공시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사실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이유 중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무의식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약간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아. 최근에 나온 뉴스가 네. 2월 17일 날 또 최종 결정됐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약간 좀 금지를 더 연장하는 분위기로 지금 약간 바뀌고 네.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약간 시간 벌기에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빠졌잖아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아, 이렇게 되지 네. 않을까? 그냥 내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의 내피셜이에요. 네. 3개월 연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여론이 야 이거 뭐 재보선 때문에 그러냐 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 시기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것도 좀 당혹스러울 거란 말이야 네. 그죠 시기적으로 하필 그 다음 달에 그렇다고 또, 강행한다 네. 아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지 네, 맞아요. 평평하게 안 해줬냐 또 네. 이렇게 또 주식 투자자도 반대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선가 안을 내지 않을까 중간 소수의 대형주만 일단 합니다. 아, 이렇게 있겠죠. 하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연부장님? 저는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게 코스닥이거든요. 대형주도 네. 많이 올랐으니까 또 그리고 대형주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형주는 개인의 적금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렇게 용이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대형주만이라도 그러면 평평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네. 여기서 일단 해보고. 네. 또 조금 열고요. 제한된 종목 안에서만 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워낙 이제 대형주들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뭐 나온다고 해서 급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악재가 있으면 모르지만. 삼성전자 공매도 나온다고 뭐 네. 자기 삼성전자 막 빼고 그러겠어. 아니 뭐 보면 그 테슬라도 그렇게 공매도 많은데 주가 네. 10배나 가잖아요. 공매도를 그걸 뚫고서 네. 가는 건 가거든요. 근데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이 수급이 되게 약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 공매도가 심각해요. 나오면 그 어디서 나온지도 뭐 예. 거래량도 뭐 한 뭐 하루에 3-4억밖에 안 되는데 한 30만 주 뚝 공매 나와 버리면은 예. 그거 1년 끝나 버려요, 그냥.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어쨌든 약간 홍콩식 모델로 예. 대형주 뭐 코스피 200이나 이런 식으로는 좀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날짜는 그 기사 나온 대로 2월 17일 날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좀 일단 너무 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추측이세요 아니면 압박이세요? 네? 정부에 압박을 주신 겁니까 혹시 지금? 아니 그냥 그렇게 하라. 추측 플러스 그 정도의 어떤 그 하여튼 평평 저는 평평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네. 탕탕평평입니다. 이대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침은 내리셨죠? 우리 김프로님입니다. 네. 네. 기재부 잘 보세요. 아, 역전됐네요. 코스닥 상승률이. 어, 그래요? 코스피 상승률을 역전시켜버렸네요. 그렇지. 매매했어, 내가 볼 때. 자, 그러면 아, 오늘 뭐 일정 다 정리해 주신 거죠? 네, 아, 뭐 더 할까요? 이게. 더 해주세요. 뭐 안 해도 되는데. 아, 왜? 알겠습니다. 아, 요새 아, 근데 요새 아침에 제가 여기 약간씩 늦게 오는 게 아침에 요새 갑자기 보고서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밤에도 보는데 그래야 좀 이거 정리하다 늦게 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보고서들이 요새 이제 뭐 워낙 자동차나 반도체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좀 바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좀 감사한데 아무튼 SK증권의 그 이건 권순우 기자님은 아니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SK증권의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 중에 네. 권순우 애널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제 협력 관계 높아지는 생산 거점의 중요성 여기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GM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 개발 대규모 투자 또 애플과 현대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장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어쨌든 신규 투자보다는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입장에서는 기존 망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또 주요 수요 시장의 경우에 이제 미국을 이제 집어준 거죠 타 지역에서 수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기아차가 조지아에 어쨌든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점이 있으니까 또 관세라든가 또 바이든 후보 당선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애플로 가는 게 낫지
아니 거기 바이 아메리카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정책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네. 조지아 공장에서 바로 직납을 네, 네, 네.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현대차가 좀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김준서 애널리스트 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비즈니스 좀 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제 위를 보신 거고 이 권순우 애널리스트가 본 거는 일단 현실적인 부분 생산 거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차가 낙점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뭐 GM 앞으로 도요타 혼다 같은 이제 미국 중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또 다른 어떤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 관련해가지고 그 요거는 아까 오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중동 산유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 이제 아부다비 쪽에서 그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시설 네. 이걸 대규모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수주를 주겠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이 또 잘하는 분야니까 네, 그래서 중동 하면 원유인데. 어쨌든 이쪽도 클린 에너지 쪽으로 약간 가는 분위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수소하면 뭐 유럽이나 한국만 생각하는데 중동도 지금 뭔가 좀 투자를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 진짜 똑똑해요 그 친구들이.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네. 거기 국무펀드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벌써 십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네. 어, 신재생을? 네, 신재생.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를, 펀드 매니저가 내 친구야. 네. 아이리시인데, 한국에 오면 나 찾아와서 이제 내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데리고 다니고 했거든. 근데 십몇 년 전이면 너무 일찍 산 거 아니에요? 2009년, 20년 이럴 때. 아, 그때 많이 올랐어요? 네. 미리 했겠지. 네.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투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이쪽 중동 산유국이 돈은 많잖아요, 사실. 네.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아, 너무 많이 했네요. 정프로 살리기 힘들다. 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상승률이 높아요 지금. 아닌데 지금 너무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네. 막 이렇게 막 웃고 즐기니까. 네네. 네, 네. 장이 자식들 좀 얘네들 좀 너무 또 이렇게 좀 긴장 안 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저희 그냥 긴장할게요. 네, 확실히 보니까 오늘 그 바이오 심리가 좋아졌네요, 확실히.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시젠이 한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심리 좀 개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도 나름이네요. 또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염블리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